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라다이스 종목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코드 번호가 03423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10일 오후 4시 1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한번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스닥 지수는 오늘 3.69% 올랐고요. 그리고 다우존스는 0.10% 소폭 상승을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1.42% 이렇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4%좀 가까이 좀 급등을 보였는데,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가 밀리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투자자에 대한 이런 심리들이 조금 반영이 좋았다라는 것좀 보시면 되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혔던 그런 종목입니다. 피해를 입은 종목들을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뭐 여행 관련주, 그리고 관광, 레저. 요런 종목들이 조금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서 이제 관광이랑 레저에서 이제 파라다이스가 좀 테마로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받고, 거기다가 또 카지노도 하고 있죠. 카지노로서 지금 현재 인천 송도에다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외국인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적자폭이 굉장히 컸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백신에 대한 이런 정상 기대감, 그리고 영업 정상화 기대감을 좀 모르면서,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도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신다고 한다면은 파라다이스에 대한 이런 상방으로 갈수 있는지 하방으로 갈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15분법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파란선 같은 경우는 5일선이고, 그리고 빨간선은 11선입니다. 단기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5일선하고 11선 참고를 해보시면서 매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빨간선이 이제 지금 현재 5일선이고, 요 이제 주황색 흐릿한 선이 11선입니다. 그래서 분봉 15분봉으로 설정을 해놔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맞닥뜨리게 되면은, 거기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한번 보시고, 그러다가 11선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거기서 또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설정 좀 한번 해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내리거나 오르고 내릴 때, 좀 비중 조절로 조금 천천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끝나고 코로나19가 지금 좀 안정화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가장 빨리 피해를 입었던 종목들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반영 받으면서 강한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아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죠. 양매수. 양매수라는 게 뭐냐면, 외인하고 기관이 갑자기 매수를 같이 동시에 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편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아직도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으로 한번 다시 한번 내려준다고 한다면은 17,100원 정도에 대한 이 부분이 한번 매수 타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주관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뭐제 말이 뭐100% 맞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상단란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AP 공식 유튜브로서
주식 강의 영상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공부하시면서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뭐 수소 완성차 관련주,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 이동평균선, 역배열이란, 정배열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서 한번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3월 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 김용 교수님께서 7시 23분부터 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시황, 주요 이슈, 그리고 금리와 뭐 환율 관계라는 것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뭐 악재나 호재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기침만 하면은 한국 증시가 감기가 걸린다, 아시아 증시가 감기가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최대 리스크, 뭐 지적받고 있는 국채 금리가 시장을 안정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와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면서 조금 도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9시가 되면은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매수하시면은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뭐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수익 볼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 5분에 이제 덱스터를 추천해드렸는데 11.56%로 상승했다. 코이즈네요. 코이즈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남겨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한번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